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김인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중년 이후의 여성들을 보면 이 엉덩이부터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다리살이 없으시고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다리살이 좀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이 빠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뭐가 빠져서 이렇게 다리가 얇아진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황희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년 이후에 여성들의 다리가 얇아진 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뭐가 빠진 건가요? 예, 금보다 귀하다는 근육이 빠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근육을 뭐 늘리면 좋겠지만 최소한 줄어드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근육을 옛날에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자연 시간에 배웠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 근육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심장 근육, 그다음에 골격근, 평활근 이렇게 나뉜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골격근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뼈대 근육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가로로 무늬가 돼 있다 그래서 횡문근이라는 말도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핵심은 골격근을 어떻게든 가장 튼튼하게 잘 유지를 해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심장 근육은 너무 커지면 심장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커지면 안 되는 근육인 거고요. 평활 근육은 이제 장 같은 거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제 키우거나 이럴 대상은 아닌 거고 우리가 키워야 될 근육은 골격근, 횡문근, 뼈대 근육이 되겠습니다. 뼈대 근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뼈에 이제 붙어 있는 근육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얘들이 튼튼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근육이 충분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심장 근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심장이 너무 커지는 심장 비대를 억제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관련해서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근육이 충분한 사람은 당뇨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근육이 모질란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물론 이제 몸집이 좀 거대한 흔히 말하는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그러지만 똑같은 뚱뚱함에서도 지방의 비율하고 근육의 비율을 따졌을 때 근육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덜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췌장이라는 곳에 이제 인슐린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얘들이 몸에서 조금만 있어도 혈당을 조절하는 게 쉬우면은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고갈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인슐린이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모질라서 포도당을 인슐린이 가지고 근육 속으로 들어가줘야 피 속에 혈당이 높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갖다 붙일 근육 자체가 너무 적게 되면은 인슐린이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을 감수성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얘기해서 인슐린 저항성하고 인슐린 감수성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근육이 충분하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에 매우 유리하다. 그 다음에 간에서 지방을 감소해주고 대장에서 암세포 성장도 억제해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혈관이 잘 생겨나게도 도와주고 유방에서 암세포도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뼈가 튼튼한 데 있어서도 근육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뼈하고 근육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야 우리 서로 튼튼해지자라는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충분해야 뇌의 기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지 기능이라 그래서 치매로 가냐 안 가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치매로 덜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 그런 모든 방법들이 다 통했으면 세계적인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이름을 안 드리더라도 그분들이 왜 치매 걸렸겠어요. 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도움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근육량을 충분하게 관리하자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신경세포가 잘 생성이 돼야 뇌의 기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면역력, 요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하는데 면역력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도 또 근육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모질라게 되면 세포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재료가 되는 것이 단백질 근육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모질라서는 안 되겠고요.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거에도 근육이 영향을 끼치고 당 흡수, 지방 분해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육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근육이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육을 어떻게든 근손실이라는 말들 쓰잖아요. 근육을 도둑맞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줄여보자 이런 노력들을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형태들의 인생을 보통 살게 되죠. 아기 때는 기어다니다 이제 좀 일어서고 그 다음에 좀 덩치가 커지면서 똑바로 잘 서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굽게 되는 거는 꼭 뼈가 부러지지 않더라도 근육 자체들의 힘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 좀 숙이게 되고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지팡이에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뭐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대지만 저 기간을 최대한 뒤로 늦추는 거죠. 60살 때부터 그럴 거니 80살 때까지 괜찮을 거니는 본인의 어떤 노력 여하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타고난 걸 이기긴 참 어렵겠지만 불리하게 타고났더라도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거를 최대한 오랫동안 끄는 것이 사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나 혼자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어딘가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못한 상태로 30년을 더 사셨다. 누구를 위해서인 거죠. 이 근육이 줄어드는 상황을 근감소증이라는 진단명이 제가 학생 때는 없었던 진단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드러난 진단명이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살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 살코는 근육을 의미하고 페니아는 부족, 감소를 의미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힘, 근력하고 근육의 양이 점차 소실되는 현상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육도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감소증이 생긴다는 건데 골격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근육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골격근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신체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망률도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근감소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어떻게든 지방을 줄이자. 지방이 문제다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요새는 얘기하고 있고요. 근육이 감소하는 거에 뭐 나이가 들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근육은 25살 이후부터는 매년 0.5 내지 1%씩 감소하고 그게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많이 감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5살, 30살까지 최대한 근육을 늘려놓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 중에는 이제 날씬한 거 어떻게든 날씬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예전에 여자분들만 그랬는데 요새 남자분들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슬림 핏이 잘 맞아야지 뭔가 이렇게 뭐라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근육 맨 10년 뒤에 이제 근육이 모질라 가지고 다 이제 근육 관련된 병으로 고생하실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뭐 제가 잔소리하면 또 꼰대 얘기 들을까 봐 못 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근육 감소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은 40대에서 70대 사이에는 10년마다 한 8%씩 감소를 하니까 0.8% 매년 감소하는 것이고요. 70대 이후에는 1.5%씩 10년마다 15% 정도가 감소하니까 1.5%씩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속도 자체가 25살부터 시작은 되지만 40대 들어가면서 늘어나고 70대가 되면 더 많이 떨어지게 돼서 보통은 이제 20대의 절반이 될 나이가 몇 살이냐? 20대에 최대로 올려놓던 거에 절반 정도 까먹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한 6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60년 동안 절반 정도를 까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원인을 이제 밝혀내려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는 얘기는 이제 노화에 의한 것이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이게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20살 때, 30살 때는 잘 모르다가도 40대부터는 본인들이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기운이 없다. 예전보다 옷들을 입을 때 옛날에는 팔이 꽉 껴가지고 한 치수 큰 거 샀었는데 요새는 팔이 술렁술렁 잘 들어가 내지는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예전에 입었던 바지를 입으면 배는 꽉 끼는데 바람이 불면 바지가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원인 중에 또 이제 호르몬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 이제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몸에서 이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또 뒤집어 보겠다고 이제 성장 호르몬을 보충한다든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해서 근육 자체를 어떻게든 보존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립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들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 D 결핍은 사실 뼈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근육에 있어서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육 감소증이 있으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뭐 어려운 설명들 가능하지만 제가 주로 드리는 설명은 70번째 생일 때 또는 80번째 생일 때 어디 있고 싶냐. 예. 제일 좋은 건 내 집에 있는 거죠, 내 집에. 예, 근데 내 집에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 집 뭐 암이 걸리셔서 또 고생하는 분들이 있지만 뭐 암은 요새들 많이들 조기에 찾아서 예, 조기에 찾으면 정말 안 걸린 사람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열려 있고요. 심장혈관, 뇌혈관에 있어서도 요새는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 빨리빨리 잘 찾아내서 어떻게든 이제 잘 관리를 해드리다 보면 그런 환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없는데도 그런 거 다 잘 관리되는데도 왜 내 집에 못 사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근육 감소가 원인이다. 근 감소증이 있으면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기냐. 심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 지방간도 잘 생기고 골다공증도 잘 생기고 허리 디스크도 잘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똑같은 허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상황에도 근육이 충분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건축 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뼈대가 충분하면은 아무리 흔들림이 있어도 버틸만한데 이게 약한 분들 사진 찍어보면 하나도 튀어나와있지가 굳이 우기자만 요만큼 삐져나와 있는 거 있는데 나 아파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등을 이렇게 진찰하려고 보면 등이 민자죠. 민자. 예, 완전 평평한 평야 같은 예, 굴곡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성난 등근육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요새 얘기하는 거가 이런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 감소증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뼈가 튼튼하면 애지간히 넘어져도 안 부러진다고는 하지만 자주 넘어지다 보면 이게 장사가 없거든요. 근데 넘어지는 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미끄러운 데서는 사실 넘어지기가 쉽지만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잘 중심 잡고 버티면 사실 안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근육이 떨어지신 분은 자주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근 감소증을 앓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근 감소증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이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10명 중에 1명 이상 많게는 2, 3명까지는 근 감소증이 있으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줘야 되는데 근 감소가 생기면은 저기 빨간색부터 먼저 보시면은 보행장애가 생기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당뇨병도 잘 생기고 심장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 인지기능도 떨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부러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면 잘 못 움직이니까 운동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약들을 또 추가로 드시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어떤 요양기관에 또 몸을 의지해야 되는 상태들이 빠져서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 어떻게든 팔과 다리를 튼튼하게 굵게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로 굵게 하는 거 말고요. 단단하게 굵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을까 없을까를 사실은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나오지만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좀 체크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4.5kg, 뭐 이만큼 큰 그런 배 말고 일반적인 배 9개 정도 든 박스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어렵냐 어렵지 않냐. 그 다음에 방에서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걸어가는 게 어렵지 않냐.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서 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냐. 그 다음에 계단을 10계단 정도를 예,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가능하냐. 예.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넘어졌냐,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냐, 한 번 내지 세 번 넘어졌냐, 네 번 이상 넘어졌냐를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 표로 따져봤을 때 4점이 넘어가는 사람은 근 감소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근 감소증을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령별로 근육량 떨어지는 건 계속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리 근육 위주로 했을 때는 예, 60대, 70대 넘어갈수록 이 감소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종아리 굵기 가지고 또 본 연구들도 있는데 종아리 제일 넓으면 종아리, 허벅지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종아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양쪽에 또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째 손가락 하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냐와 이렇게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숟가락으로 해서 얘가 닿느냐 안 닿느냐 예, 남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가는 거죠. 예, 이런 걸 따졌을 때 이제 충분히 굵은 사람들이 근감소증도 덜 생기고 집에 계속 살면서 요양원으로 안 가게 되고 또 사망률도 줄어든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또 팔다리 근육 어떻게든 가늘어지지 않게 노년기의 근력을 유지하는 8가지 생활수칙이라고 해서 정리된 게 있어서 들고 나왔는데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아라. 한 번은 나가라. 그다음에 물을 좀 자주 마셔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심장이 둥거린다, 숨이 찬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30분 이상 움직여줄 것. 그다음에 운동할 때는 연세 드셨을 때는 절대 혼자로 하지 말아라. 예, 누구랑 같이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한 번 걸을 때 최소 요새 뭐 만보, 2만보 좋다고는 하지만 몇 명이나 하겠어요. 며칠이나 하겠고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운동 나간 날은 야, 15,000보 걸었어. 그럼 뭐 한 달에 두 번, 그게 뭔 소용? 그런 소용 없으니까 매일매일 적어도 500보 이상을 한 번에 걷는 거, 그 다음에 팔, 다리, 어깨, 배, 등, 옆구리 이런 여섯 가지 근력 운동들을 꼭꼭 챙겨주시고 또 스트레칭도 관절마다 잘 해주시고 그 모든 운동을 잠깐 하고 야, 끝났다 이게 아니라 8초 이상은 지속을 해서 뭐 세 세트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15회 반복 이런 것들 처음에 못 하십니다. 하려다 보면 다음날 아구고 와서 나 이제 다시 안 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려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리 근육에 힘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또 훈련들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것부터 차차 시작을 해야지 또 어디 좋은 헬스클럽 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막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똑같이 따라하겠다고 하시면 그날 하루하고 끝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 햇볕 자주 쐬고 그다음에 꾸준히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되고 틈틈이 걷고 계단 오르기 같은 것을 해주신다면 근감소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거.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아,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말해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전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운동 후에 충분히 휴식을 해줘서 워밍업, 그 다음에 쿨다운 이 두 가지가 돼야지 근육이 덜 피곤해서 다음날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한번 하고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으면 그게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와있고 책들도 있고 논문들도 있고 뭐 언론에서들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 가장 잘 정리된 거는 이렇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 그래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21년도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브리핑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제 근감소증에 많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운동들이 좋을까?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들 따라해보시고 제가 시범 보이기는 지금 조금 불편해서요. 예, 꼭 한 번씩들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운동만 하십시오. 못하는 것까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런지도 있고요. 네, 푸시업 하는 거에 있어서 무릎을 붙이고 하는 것이 조금 덜 힘듭니다. 아까 요 런지에서도 나왔고 푸시업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맨바닥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매트를 깔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 운동도 해주시면 좋고 근력 운동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벽을 짚고 바닥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근력이 어느 정도 안 될 땐 벽부터 먼저 하는 거. 그다음에 스쿼트 중요한 건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면 없죠. 근데 스쿼트 해보시면 저도 잘 하지 못하지만 이 자세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무릎하고 발끝의 어떤 위치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지도를 받아서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 하면 오히려 관절만 나가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한번 배우고 나서 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뭔가 잘하는 분한테 좀 코치를 받으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계단 오르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면 벌써 걸어가면 올라가거든요. 뭐 2층, 30층 올라가는 거 아니라면 간단한 2, 3층 정도는 그 언제 엘리베이터 나와서 언제 타고 올라가요? 맨날 얘기해서 아, 소변이 급해서 뭐 대변이 다 거짓말, 뭐 무거운 거 들어서 아니에요. 예. 다만 혼자 가시면 안 된다. 가다가 혹시나 뭐 넘어지시거나 다쳤을 때 누가 도와줘야죠. 거기서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 예. 핸드폰도 또 안 가져 나갔네. 뭐 이러면 이제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상적인 운동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게 되면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운동보다 조금 더 쉬운 운동들을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이제 이불에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운동들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까치발 들기만 여러 번 해도 종아리 근육이 많이 강화됩니다. 예.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단백질 섭취도 정말 중요한데 가장 헷갈리시는 것이 보통 이제 체중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어디선 뭐 0.9, 어디선 1.2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 그람수는 고기 그람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60kg다, 70kg다 그럼 70g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가 아니고 70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그보다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고기 안에 단백질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제대로 먹는지를 봤더니 대한영양학회에서는 0.91g, 자기 몸무게에서 0.91g 정도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먹는 사람의 비율이 남자는 절반이 안 되고 여자도 10명 중에 4명은 제대로 먹지 못한다. 예, 6명이 먹지 못한다. 10명 중에 6명이 먹지 못하고 남자는 절반 정도가 먹지 못하고 대한노인학회에서는 조금 더 많은 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2g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했을 때는 더 많이 못 드시는 분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명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드시는 분이 2분밖에 안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럼 뭘 먹을 것이냐 이렇게들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쇠고기 100g을 먹더라도 단백질은 한 20g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돼지고기, 닭고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달걀이 사실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구하기도 쉽고 요리법도 쉽고 질리지 않는 다양한 조리법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걀 중요하다, 계란이 중요하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유, 요거트, 치즈들도 사실은 상당히 단백질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물성 단백질 말고도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들 드셔주는 게 중요한데 콩하고 뭐 견과류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채소라든지 해조류에도 꽤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이런 것들에도 그건 뭐 그냥 식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식물성 단백질들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뭐 골고루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전 임금들처럼 후첩 반상을 드시면 돼요. 후첩 반상. 아, 그 만찬 어떻게 만들어? 요새는 반찬 가게들에서 예, 좀 늦게 가면 싸게 예, 여러 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놓고 한 가지만 먹지 말고 이렇게 시가방향을 하든지 뭐 아홉 개 해놓고서 갈짓자로 이렇게 한다든지 한번 먹고 밥 먹고 한번 먹고 밥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해보니까 숟가락을 내려놓고 씹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왼손은 숟가락 들고 오른손은 젓가락 들면서 이렇게 먹으면 빨리 먹기 때문에 잘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먹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넌 하고 있니? 그러면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근육 감소를 위한 노력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력 운동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단백질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60kg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60 내지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참고해서 매일매일 실행을 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하튼 팔과 다리가 튼튼하게 얇아지지 않게 잘 유지하셔서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 없이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오늘이 교수님 마지막 강연이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웃으면서 즐겁게 듣다 보면 유익한 건강 정보 얻어가고 12주가 정말 저는 훅 간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뭐 강연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걸 네. 이제 12회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분량을 확보해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평소에 알던 것만 해서는 그 시간을 못 채우더라고요. 조금 더 공부하게 되고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조금 더 찾아보게 되니까 저의 지식의 폭도 설명하는 방법도 조금 더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교수님 끝으로 우리 100세 인생 시청자분들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나만의 주치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네가 다 알아서 나 어떻게든 건강하게 안 아프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걸 맡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허리가 아프다고 어떤 명이 찾아가고 예, 무릎이 아프다고 어느 명이 찾아가게 되면 양쪽에서 똑같은 약을 처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부작용만 두 배 되고 예, 효과는 늘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뭐 꼭 집에서 가까운 데 가시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나랑 잘 맞는 선생님, 대한민국 의사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찾아내셔서 그분한테 맡기시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다가 본인이 모든 병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다가 아 이거는 다른 의사와 상의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받는 거에만 이렇게 가셔야지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면 오히려 중구난방돼서 건강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가 사실은 오늘 여지껏 제가 12강의를 통해서 드렸던 정보들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수님이 강연에서 해주신 말씀들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건강한 백세 인생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백세 인생 문 열려 있으니까 네. 또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